오늘 어떤 간증의 4344의 주제는 문으로 들어간 자는 이는 양의 목자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추방당하실 때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에덴에서부터 그 율법대로 추방해야만 했죠. 만약에 그걸 용서해 준다면은 모든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의 모든 법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아담에게 내려진 징벌은 에덴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평생 낙원에서 살수 있었는데 그 에덴에서부터 추방당하면서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이 땅에 올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추방당함과 동시에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녕 죽으리라. 그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죽음 없이 영원히 에덴에서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김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죽어요. 어떤 이단 믿는 사람은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원히 산다고. 그 잘못 믿은 거죠. 이 땅에서는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그의 형벌은 에덴에서 추방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아담의 후예를 위하여 다른 제물이 대신 희생해야 하는 구속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 아담의 혈통으로는 그 아담은 바로 죄인인데 그 죄인의 혈통으로 낳은 자로는 구속이 불가능하며 흠 없는 온전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백정의 자식은 자식이 나면 다 백정이에요. 노예로 태어난 사람,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전에는 다 종의 자식은 종이었어요.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다 양반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전부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지은 죄를 대속할 희생양으로는 그 아담의 혈통으로서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이 불가능하며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흠없이 온전한 제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이 온전한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구원을 위한 그 대속의 희생물로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아시고 자신의 죽음이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로서 죽음이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자신의 공생애가 끝나지 않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때 성경 곳곳에서 아직 나는 때가 이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께서 피하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그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데로 돌아가거나 숨어버리거나 제자들 보기에 의아했겠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가진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때그 자리를 재빨리 피해버리고 그런 장면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이르다, 때가 아니다 그런 소리를 자주 성경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자 이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자신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기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모든 것이 때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도둑이 집에 들면은 강도나 아니면 도둑들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쳐가고 뺏어가기 위해서 담을 넘어서 들어오죠. 도둑들은요 정상적으로 문을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은 선한 목자이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그것은 예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선상에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그 제물로서 자기 몸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온전히 흠없이 온전한 제물로서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양을 위해서 목자의 자기 목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싹구는 돈을 받고 양을 몰아준 사람은 갑자기 늑대가 오거나 호랑이가 나타나면은 자기 이리나 늑대한테 자기 양을 맡겨놓고 자기 목숨만 나살려라 하고 걸음만 나살려라 하고 도망치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용병도 마찬가지예요. 용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군인이 부족하면은 외국에서 용병을 사서 데려와요. 그리고 자기 전쟁에다 사용하죠. 돈 주고 사오는 군인이 용병이에요. 근데 그 용병들은 적당히 싸우다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도망쳐버려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싹군이란 소리예요. 그러나 진짜 군인들 어때요? 우리 옛날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그러는 6.25 때 당시에 그런 노래가 유행했어요. 그 전우가 죽어가면은 계속 자기는 두고 온 고향의 부모님과 자식과 아내와 동생들 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만 이 나라 이 자기 가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우가 앞에서 죽어가면은 그걸 밟고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용병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나라가 자기 나라라는 것이죠. 용병은 남의 나라에 와서 싹군이죠. 싹을 받고 일한 사람들은 주인하고 달라요. 선한 목자는 싹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싹구는 절대 자기 목숨 버리지 않아요. 위태로우면은 바로 양을 던져버리고 일이나 늑대한테 양을 던져주고 자기는 도망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것이 진짜 군인하고 또 용병하고 다른 점이에요. 또 여기에서는 목자하고 선한 목자와 또 싹구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 예수께서는 당신은 선한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선상에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참 싹구는 어떤다고 말했습니까? 방금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했죠. 성경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통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사이에 연결시키는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범죄 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면 죽어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제사장도 1년에 한두 번씩 하나님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거나 그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화평케 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리고 인간은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 후예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흠없이 온전한 제물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것으로 비롯되어서 예수께서는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러죠.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거기에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는 천둥병기가 치고 막 검은 저기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성전의 휘장이 가운데로 딱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님은 길이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라고 예수께서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며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지 않고는 영생할 수 없다는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와 살이 인류를 구원하신 생명의 떡이요 음료인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대표합니다. 참목자 되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양들 위하여 죽으시며 마지막 날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심판 날이면은 십자가상의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는 날에 구원과 심판하는 날에 우리는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체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며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에 유대인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계략을 꾸밉니다. 그들은 예수가 곳곳에서 행하는 기사와 이적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었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군중이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장과 유대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든 하여튼 능력자가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 지금 너로 인하여서 우리 이 기독교가 움직이고 이 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흔들린단 거예요. 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병든 자가 죽은 자가 낫고 죽어서 사흘 된 나사로가 걸어 나오라 하니까 낫고 혈병 앓은 자가
열두의 혈통을 앉아가 예수님의 어깨만 닿아도 나아버리는 이런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이다, 하나님 아들 맞다, 그들은 그런 능력을 못하지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속에는 마귀 사탄이 들어있지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이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된 목자이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은 바로 절도요 강도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이 땅에 메시아라고 온 자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강도요 절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온 자들은 다 강도요 절도예요. 그건 참복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양의 문이 되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보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이 사탄이 도처에 하나님 보내신 목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실족하도록 엄청난 함정을 파고 얼굴거리고 찢고 까불고 그런 사탄들이 많아요. 그들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사탄이 지나가는 곳은 살인과 모략과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거짓이 득세라죠. 세상을 멸망 후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묻지마 살인 등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탄이에요. 세상을 멸망하기 위한 사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보내신 종들을 죽이려고 애를씁니다. 그 예가 바로 지금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의 카듐으로 인체 치명적 중금속을 정화시설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무단 방류해서 구미, 대구, 부산 그 시민들의 식수인 젖줄을 인체 치명적인 것을 오염시키고 있는 Y기업이라는 사탄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낙동강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저기 정화되지 않는 물을 동해바다로 갔다가 독구물을 흘려보내니까 해경이 지금 조사에 나섰다고 그래요. Y기업 장회장은 이렇게 떼돈으로 번 돈을 연예인 성상납으로 또 참 그 실적과 관계없이 실력과 관계없이 성상남 연예인들을 한국 최고 스타로 조작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Y기업이 음란 살인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30개 나의 블로그에다 올려서 세상 사람이 알게 하라. 인터넷으로 많은 인터넷이나 이 TV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 통해서 자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뇌당해서 한꺼번에 이태원에 가서 밀어 하면 다 밀려 죽고 강원도 펜션에서 죽고 주부들이 다섯 명이 강서구의 아파트 모 아파트에서 다섯 명이 뛰어내리고 정신조종해서 뛰어내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주의 종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나 성도를 지옥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탄이 사방에 도처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이 그 간증을 오늘 쓸 수 없게 됐었어요. 방금까지. 내 핸드폰 3개가 여기는 그 읍내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고 이제 오늘이 어떤 간증을 쓰는 날인데 갑작스럽게 이 Y기업이 우리 집 온 주변에다 다 하수인을 심어놓고 독을 던지고 자기의 모든 악행이 전부 나를 통해서 퍼져지니까 나의 글을 못 쓰도록 방해를 치고 한 1, 2분이면 들어갈 것, 1초, 2, 3초면 될 것을 몇 시간을 업로드를 못 시키게 방해를 치고 내 핸드폰을 용량을 줄여버리고 갔다가 이게 완전히 먹통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핸드폰이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간증을 하고 있는데 세 개가 다 먹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가 용량을 줄여가지고 1분밖에 엄마 없어. 1분 동안에 할 수 있는데 어떤 간증을 1분 만에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1분 동안에 지금 이 Y
이제 악행을 갖다 인터넷에 올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Y 기업이 지금 처한 상황을 내가 지금 세 개의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Y 기업이 먹통을 시켜놓고 지금 어떤 간증을 쓰지 못하게 한다 그러고 썼어요. 이 간증이 끝나고 나서 보세요. 그거 쓰고 나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고 거의 마지막 용량 마지막 다 끝나버리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걸 하고 나니까 바로 열어준 거예요. 4일 동안 먹통이 돼서 못 쓰던 핸드폰을 이 핸드폰을 뭐 KT 저 삼성 핸드폰 두 개하고 이 애플 핸드폰 해서 세 개를 갖고 있는데 두 개는 다 용량을 줄여버리고 날려버리고 숫자 여러 가지 장난을 많이 치죠. 이것은 4일 동안 먹통이 되는 게 4일 만에 그 간직을 딱 올리자 이거 풀어놓는 거예요. 참 와이어브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게 4일 동안 먹통이 되어있던 거예요. 바로 풀린 거예요. 띵 하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이 어떤 간증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소리예요. 오늘 어떤 간증 4344의 주제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입니다. 양의 목자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44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과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